야, 여기 집은 여기 존나 대박인데. 멋있다. 아니, 여기 마당 개 큰데? 여기? 이 집? 개 부럽다. 이런 데 그러게. 살고 이 싶어. 집은 지하에 주차장 뚫려있나 봐. 여기 바로 옆집. 다 주차장 하나씩 있어. 야, 내가 나중에 이런 데 살아서 너 초대해 줄게. 그래? 아싸. 우리 집 와서 파티하자. 그래. 우리 집 놀러 와. 근데 놀러 왔는데, 막, 올라와, 반지하 방. 아니야. 지금 아니 이제 기생충이지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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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주인 오늘 놀러 가. 아니, 여기 서울 미래 유산이라 써 있어. 유산인가 봐. 이제 모르게 쳐다보시는 거? 뭐라 하겠지, 뭐. 찍지 말라고. 아, 변종아 가옥이네. 여기 일반 집이 아니네. 서울 미래 유산. 유산집이네. 변종아 가옥이네. 어쩐지 엄청 좋더라. 강아지다. 걔도 있네. 지금 누가 뭐라 한다. 변종아 가옥? 이게 뭐 하시는 유명한 사람인가 보지. 그런가 봐. 지금 우리 보고 짖는다. 어쩐지 집 자체가 다르잖아. 지금 우리 거지 새낀가? 아니,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인데, 여기는? 자리 자체가? 와, 소나무 비싼 거 봐. 소나무 있네? 한 번만 좀 초대 좀 해주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저 아저씨한테 바로 말해볼까? 이 안에 찍으면 안 되냐고? 뭐 하는 집이냐고?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아니 하고 싶어해. 뭐지? 너 촬영해. 너 따라와. 너. 같이 가자. 너 촬영해. 아니, 뭐 하는 집이냐고 그냥 물어나 보지 뭐. 닫아놔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 일반 사택인가 봐. 사는 집 같기는. 아니, 저 아저씨 인자하면은 우리 초대해 줄 수도 있지. 혹시 아니야? 인생이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아까 물어볼 거. 아, 아까 여기 있었다. 여기 무슨 집이에요? 괜히. 괜히? 저희 여기 한번 구경하면 안 돼요? 변종아 가옥 한번 구경. 아니, 저기 미래 유산이라 써 있잖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변종아 씨 무슨 3대 손인지 어떻게 알아? 개소리야. 아니, 변종아 씨 3대 손이 이런 데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변종아 씨 같은 시인인가? 만만하면 시인이야. 여기는 진짜 사택 같고. 대한민국 서양 화가 이 사람 같은데? 진짜? 응. 찾아보자. 아, 이걸 찍는다고 이러고? 뭐 어때? 변종하는 공인인데. 아니, 굳이 내 핸드폰을 찍는다고. 그냥 찍는 거지. 이런 거 찾았다니. 변종아가 무슨 화가래? 2000년도에 사망하셨네. 암병, 암으로 돌아가셨나 봐. 근데 집을 이렇게 좋게 지었어? 1926년에 태어나셨네. 서양 이야. 화가. 우리나라 사람이지? 우리나라 서양 미술 하셔. 다시 물어볼까? 알았어요? 네, 여기 무슨 유적지예요? 이 변종아 가옥이 무슨 유적지예요? 아, 미술관이에요, 여기? 근데 오늘은 닫았어요? 오픈 안 해, 일반인은. 아, 알겠습니다. 일반인이 오는 데가 아니래. 미술관이야? 살인 미술관 이런 건가 봐. 아, 예약 어떤가 초대받거나 이러면 불안한데, 그러네? 그러니까 부자들만 온다는 거지. 그치. 우리 같은 애는 초대 안 해준다는 얘기지. 저 아저씨가 혹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 꺼져. 일반인한테는 안 열어줘. 어디서 블랙약 입고 있으면서 꺼져. 벌써부터 친절하지가 않잖아. 돈 많아 보이면은 친절하겠지. 아빠는 너 친절해 보이는지. 사람 겉모습 판단하지 말라고. 아니야.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야 돼. 내가 오늘 또 느꼈어. 그래? 아, 역시 사람은 딱 첫인상이 중요하구나. 아까 우리한테 관심 없었잖아. 만약에 우리가 무슨 좀돈 있어 보인다. 뭔가 예술품 살것 같이 보이면 딱 친절하게 해줬겠지. 정장 입고 갔어요. 아씨, 블랙락, 씨. 아, 블랙락 입어가지고 지금 블랙락. 이게 주머니도 여기 다 접혀가지고 그래. 여기 약간 버블 올라왔는 거야.
이런 거 세탁소에서 펴줘? 안 돼. 그거 끝난 거야. 그게 아. 그냥 옷감 접착력이 떨어진 거라서. 아 진짜? 어, 안 돼. 아 이거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저 아저씨가 안 들어보내준다. 역시 사람은 때깔이 좋아야 돼. 아 아쉽다. 저기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집 좋은데. 저기 들어가면 유튜브 가게인데. 아쉽다.